11월 11일 중심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계속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대면 집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 7시 반에 소집회실에서, 대집회실 바로 맞은편이 소집회실이죠. 같은 층에. 거기서 7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을 위하여 줌이 열려 있습니다. 간정은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먼저 신청하신 분에 한해 가지고 간정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많이 대면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열왕기상 세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선위를 하고 그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말씀으로 지난주 하셨고요.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솔로몬의 지혜, 특히 그 아기가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